이번 여행지는 섬석의 섬 제주도 우도입니다. 섬 전체가 하나의 용암대지인 우도는 부서진 산호로 이루어진 백사장과 에메랄드빛 바다를 아는 산호해수욕장과 깎아지른 절벽과 검은 모래가 유명한 건물내 해변, 일출과 일몰이 아름다운 망루 등대, 그리고 예쁜 카페와 맛집들이 즐비하여 눈과 입이 모두 즐거운 우도 여행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할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우도는 섬이라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여객선 터미널로 이동하였습니다. 성산포항 종합여객터미널에는 넓은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어 편하게 주차하시면 됩니다. 돔 모양의 매표소가 보이는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매표를 하기 전에는 승산신고서를 작성하고 매표를 하셔야 합니다. 신분증은 필수로 지참하셔야 하는 거 다 아시죠? 우도에는 산진항, 하우목동항 두 개의 항이 있고 약 30분 간격으로 정기여객선이 운항합니다. 첫 배는 7시 30분이며 마지막 배는 17시 30분입니다. 저희들은 점심을 먹은 후 1시 배를 탔답니다. 배 가격은 성인 왕복 1,500원, 소요시간 약 10분 정도로 매우 가깝습니다. 출발시간 약 20분 전에 오셔서 여유롭게 승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부로 연결되어 있는 길을 따라 쭉 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타고 가는 배는 우도랜드 1호이네요. 우도 가는 배에는 차를 실을 수도 있지만 교통약자나 장애인, 우도에서 숙박하는 고객만이 차를 가지고 갈 수 있다고 하니 참조하세요. 2층으로 올라가 성산항 쪽을 바라본 풍경입니다. 먼저 우도를 다녀온 우도사랑 2호가 입항을 하고 있고 여행객들은 하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산항의 하얀 등대와 빨간 등대가 한 폭의 그림같이 아름답네요. 우도까지는 약 10분 정도 소요되는 짧은 거리입니다. 우도로 가는 배 안은 의자로 된 좌석은 없고 넓은 온돌방으로 되어 있답니다. 약 10분 만에 도착한 우도항의 모습이고 저희들은 하우목동항에서 내렸습니다. 우도는 섬의 형태가 소가 누워 머리를 든 모습과 같다고 하여 우도라고 불리웁니다. 우도는 제주도의 부속섬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섬입니다. 우도 한 바퀴를 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환버스를 타고 해안도로를 한 바퀴 도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전기차나 자전거, 스쿠터를 타고 자유롭게 한 바퀴를 도는 방법이 있습니다. 순환버스를 이용하시려면 우측으로 돌면 바로 순환버스 매표소가 있고 거기서 탑승할 수 있습니다. 버스 운행 시간은 20분 간격으로 순환하고 있습니다. 순환버스도 좋지만 저희들은 예쁘고 귀여운 전기차를 렌트하여 자유롭게 돌기로 했습니다. 전기차는 바퀴가 3개 달린 2인승 전기 스쿠터이고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누구나 대여 가능합니다. 그럼 출발해 볼까요? 하우목동 포구에서 시작하여 해안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예쁜 카페들과 맛집들이 여기저기에서 보이고요. 각자의 개성이 담긴 가게들이 오서오라고 손짓을 하며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어촌 마을도 지나고 컬러풀한 예쁜 가게 앞에서 잠시 내려 사진을 찍고 갑니다. 해안선을 따라 북쪽으로 달리다 보니 바다와 어울리는 알록달록한 소라 조형물이 보여 우도의 운치를 더합니다. 조금 더 지나니 쉴 수 있는 바닷가 정자도 보이고요. 연이어 푸른 바다가 계속 눈앞에 펼쳐지고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달리니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합니다. 건너편에서 달리는 같은 전기차를 보니 반갑기도 하고요. 그렇게 달리다 보니 하얀 등대가 눈에 들어왔는데 망루 등대입니다. 망루 등대는 우도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일출과 일몰을 볼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 옆에는 현무암으로 쌓아놓은 돌탑이 보이는데 우도 최북단에 위치한 해안가 봉수대입니다. 조선시대 군사 통신시설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봉수대와 망루등대를 보고 다음 장소로 출발하였습니다. 예쁜 카페들과 맛집에는 어김없이 우도를 관광하러 온 여행객들로 붐비는 모습이고요. 그렇게 계속 바다를 바라보며 달리다 보니
눈에 띄는 카페가 있어 하차하였습니다. 남쪽 마녀의 레시피란 카페인데 어떤가요? 이국적인 감성을 자아내는 파라솔과 바로 앞에 보이는 바다 풍경이 너무 멋졌습니다. 실내로 들어가 볼게요. 채광이 잘 들어오는 넓은 홀에 편히 쉴 수 있는 의자들로 배치가 되어 있었고 우도 앞바다를 볼 수 있는 통유리가 잘 어울리는 카페였습니다. 메뉴를 시켜놓고 바다를 바라보며 잠시 휴식해봅니다. 제주의 감성을 그대로 담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도 땅콩이 뿌려진 아이스크림과 커피 한 잔은 우리들의 여행을 한껏 더 즐겁게 해주었답니다. 이곳은 세계의 포토존이 있는데 이곳에 오신다면 한번 도전해보세요. 첫 번째 포토존입니다. 옷과 모자도 준비되어 있으니 마음껏 입어보고 촬영하셔도 됩니다. 요렇게도 찍어보고 저렇게도 찍어보고 단체 사진도 찍고 하니 모두 재미있어 했답니다. 어른들도 좋아하는데 아이들은 더 좋아하겠죠? 2층 루프탑으로 올라가면 두 번째 포토존이 있습니다. 마녀가 빗자루를 타고 날아가는 모습인가요? 자, 그럼 우리도 멋진 포즈로 한번 도전해볼까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건 어떤가요? 저는 요렇게 해봤답니다. 저마다의 포즈로 하하 웃으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답니다. 그렇게 재미난 시간을 보내고 다시 출발. 전기차로 달리면서 오징어 말리는 풍경도 보고 골목골목을 누비며 우도의 여러 가지 풍경을 보는 것도 전기차를 타는 또 하나의 재미였습니다. 저 멀리 하고수동 해변이 보이는데요. 하고수동 해수욕장은 크지는 않지만 수심이 얕고 바닷물이 맑아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하고수동 해변의 모래는 부드럽고 고운 모래가 널찍하게 깔려있고 포토존인 해녀상과 인어상이 해변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고수동 해수욕장을 지나 건멀레 해변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가는 길에 띠띠빵빵이라는 카페 건너편에는 포토존을 만들어 놓아 우도 바다를 더욱 아름답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건멀레 해변 주변은 카페나 식당 등 먹거리를 파는 곳이 많이 있고 순환 버스도 여기서 하차할 수 있습니다. 건멀레 해변으로 가려면 언덕 위로 조금만 올라가면 볼 수 있는데 산책하듯 올라가시면 됩니다. 우도 팔경 중에 하나인 건멀레 해수욕장은 모래가 검은색을 띠고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고 해변 길이가 100m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해수욕장이지만 모래찜질을 즐기기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깎아질은 절벽이 보이는 계단으로 내려가면 검은 모래의 해수욕장인 건멀레 해변이 나오는데 기암 절벽 아래 포옥 쌓인 듯한 해변이 신기한 모습입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제트보트 체험과 동굴 탐험도 할 수 있는 선착장이 나옵니다. 보트를 타고 우도 비경을 돌아볼 수가 있답니다. 제트보트 체험비는 15,000원이며 모래사장 끝머리 절벽 아래에는 콧구멍이라고 하는 동굴 두 개가 있는데 동굴 탐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전기차로 또 해안가를 달려서 도착한 이곳은 서빙백사라는 산호해수욕장입니다. 이곳도 우도 팔경 중에 하나로 백사장 길이가 약 1km로 멀리서 보면 하얀 백사장인데 가까이 가서 보면 동글동글한 모양의 산호 같기도 한 희귀한 작은 돌멩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갈 같은 것은 홍조단괴란 것인데 저도 처음 듣는 생소한 이름인데요. 홍조단괴란 해조류 중에 하나인 홍조류에 의해 형성된다고 합니다. 국내 유일하게 우도에서만 형성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곳 산호해수욕장은 물 색깔이 너무 아름다워 개인적으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해수욕장입니다. 서빙백사 주변에는 다른 곳에 비해서 펜션과 많은 상가들이 즐비해 있어 식사나 요기하기 좋은 곳입니다. 이렇게 섬속의 섬, 우도 한 바퀴를 전기차를 타고 둘러보았는데요. 우도를 둘러보는 시간은 약 3시간 정도 소요되었고 성산포항에서 출발하여 도착까지는 약 5시간 소요되었네요. 만약 제주도 동부 쪽으로 가신다면 반나절 정도 시간 내어서 우도를 꼭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